안녕하세요. 써니지입니다. 오늘은 천시안님의 책 제로 내용 중 집단 무의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책 컨셉이 친구에게 이야기하듯 쓰여 있다는 것 참고하셔요. 읽어볼게요. 무의식의 모든 원인이 단지 개인의 카르마는 아니야. 우리의 관념과 경향성을 구축하는 무의식의 프로그램은 인류라는 전체의 집단 무의식에 의해서도 만들어지기 때문이지. 집단 무의식이란 인간이라는 종의 조상 대대로 전해져 내려오는 그 지역만의 고유한 문화 혹은 경험의 대물림을 뜻해. 집단 무의식은 하나의 거대한 정신 에너지로서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의식을 지배하며 강력한 에너지를 계속 생성해내게 되지. 우리나라를 한의 민족이라 부르는 이유는 수천 년간 끊임없는 외부의 약탈과 침략에 의한 아픔과 기억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이야. 일종의 집단 트라우마라고 볼 수 있지. 당장 내가 경험한 일은 아니지만 선조들에 비해 DNA로부터 대물림되고 있는 집단의 무의식인 거야. 우리나라에 누가 조금만 건드려도 펑 하고 폭발할 준비가 되어 있는 시한폭탄과 같은 사람들이 늘어난 이유도 분노와 한을 바탕으로 형성된 무의식 때문일 수 있어. 화병이라는 것은 한국인들에게만 있는 특수한 질병으로 정신질환 진단 통계 편람에 등재가 되어 있었을 정도이니 그동안 한국인들의 정서 속에 억눌린 농축된 분노 에너지는 얼마나 크단 말이니. 각 나라마다 다른 문화권을 형성하는 것은 지역마다 대물림되고 있는 무의식의 범주가 다르며 그 무의식이 모여 독특한 그 나라만의 생활 양식을 만들게 되기 때문이야. 나라마다 사람들의 성향이 각기 다르듯이 그저 그 나라에 태어났다는 것만으로도 그 집단 무의식에 영향을 받게 되는 거야. 이렇게 개인의 의식은 집단의 영향을 받게 되지. 그리고 그 집단의 운명과 함께하게 돼. 개인이 아무리 날고기여도 나라에 갑자기 전쟁이 일어난다면 국가와 운명을 같이 하게 되어버리지. 갑자기 모든 일상을 내려놓고 전쟁에 참여해야 할지도 모르고 피난을 준비해야 할지도 모르지. 개개인의 모든 삶은 전체의 카르마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는 거야. 예를 들어 네가 들판에 피어있는 꽃이라고 해보자. 너라는 꽃은 어느 땅에서 자라느냐에 따라 잘 자랄 수도 못 자랄 수도 있어. 비옥한 땅이라면 꽃을 활짝 피울 테고 척박한 땅이라면 금방 시들고 말겠지. 또한 지역적 환경도 중요하지만 계절이라는 시간의 영향도 받게 될 거야. 따뜻한 봄이 오면 마음껏 아름다움을 뽐내겠지만 곧 추운 겨울도 찾아오니까. 물론 운이 좋아서 누군가가 널 예쁜 화분에 심어 따뜻한 집에서 겨울을 나게 해줄 수도 있겠지. 하지만 대부분의 들꽃은 추운 겨울이 오면 움츠린 채 힘든 시기를 보내야만 해. 이처럼 개개인의 삶에 계절이 있듯 우주에도 계절이 있어. 우주의 계절이 바뀌면 그 속에 살고 있는 모두가 영향을 받게 되지. 이건 개인의 카르마와는 전혀 상관없는 또 다른 개념이야. 우리의 삶은 유기적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어. 그래서 집단 무의식과 집단 카르마의 영향 또한 받게 되는 거야. 때때로 개개인의 삶보다는 전체의 삶에 편승해서 생각하고 행동해야 할 때도 있지. 코로나19와 같이 지구 전체가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넓은 차원의 인과를 이해하고 그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이며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자세가 필요해. 개인의 명상이 실제 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사례 중 가장 잘 알려진 한 가지는 1993년 미국의 워싱턴 DC의 명상 실험이야. 당시 워싱턴 DC는 세계에서 가장 폭력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도시 중에 하나였어. 1986년부터 1992년까지 범죄율이 77%나 증가했지. 이에 초월 명상을 하는 명상가들은 명상을 통해 실제 범죄율을 20% 이상 감소시킬 수 있을 거라고 예견했어. 하지만 누구도 믿지 않았어. 명상을 하는 게 범죄율과 무슨 상관이 있다고? 말도 안 되는 개변이라고 생각했을 거야. 그런데 실제로 명상가들이 명상을 시작하자 범죄율이 줄어들기 시작했어. 매주 명상에 참여하는 자들의 수가 최대가 되는 시점에 정말 중대 범죄 발생 건수가 23%나 감소했지. 개인의 삶의 전적인 책임이 개인에게 있듯 전체의 삶의 책임도 그곳에 속한 개인에게 달려 있어. 우리는 때로 사회 전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작은 유닛인
나를 정화하기도 해. 결국 전체라는 것도 내가 있기에 존재하는 거니까 나를 정화하는 것만으로도 내가 속한 사회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니? 여기까지 읽다가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정말로 범죄율이 떨어졌을까? 그래서 궁금해서 찾아보다가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비슷한 취지로 세계적인 명상 스승들과 많은 분들이 모여서 대규모 명상 집회를 연 적이 있더라고요. 2018년 10월 13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모여서 명상을 하시는 모습들을 보고 범죄율이 떨어졌는지 찾는 것은 그만두었습니다. 엄청 궁금했는데 찾고 싶은 마음이 사라졌어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책에서는 집단 카르마 정화하기가 소개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자기 정화와 명상만으로도 사회의 긍정적인 변화에 일조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은 이렇습니다. 1. 요즘 제일 문제가 되는 사회 문제는 무엇인지를 적어봅니다. 2. 1번에 적은 문제들의 원인이 무엇인지 적어봅니다. 3. 나는 1번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살펴봅니다. 4. 1번 문제에 대해 어떤 부정적인 감정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5. 4번에서 살펴본 나의 부정적인 감정은 무엇으로부터 비롯되었는지 살펴봅니다. 6. 모든 원인을 나에게로 돌리고 나를 비우고 정화합니다. 7. 평화로운 고요함 속에 머물며 나와 주위 공간을 평화와 사랑으로 가득 채우는 상상을 해봅니다. 여기까지인데요. 자신을 비우고 감정을 정화할 수 있는 분들은 쉽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 자신의 감정을 바라보는 것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에게는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세상이 평화롭기 바란다면 내 안에 있는 평화를 먼저 만나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